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려입니다. 모니터 오디오가 신제품이 나온 거는 근래 2024년에 딱 하반기 들어서서 업계가 약간 좀 조용하고 뭔가 획기적인 게 없을 때 굉장히 큰 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니터 오디오의 6세대 버전 골드 시리즈. 이 골드 시리즈는 총 6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2 채널이 2 모델, 스탠드 거치형이 2개, 톨보이가 2개, 그 다음에 이너 스피커하고 센터 스피커인 C250까지 이렇게 총 6 모델인데, 주로 하이파이 오디오 파일들은 2 채널 스피커만 있는 줄 아시는데 의외로 홈시어터까지 구성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 6 모델까지 개발이 되어 있다는 것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모니터 오디오가 72년에 생긴 회사예요. 그 작년에 하이픈이라는 플래그십을 만들었을 때, 이전에 어떤 모니터 스피커에도 없던 포맷으로 혁신적인 플래그십을 만들었을 때, 그게 원래 50주년 기념으로 만든 제품이었던 거죠. 국내 오디오 파일들한테 알려진 거는 90년대부터였던 것 같아요. 묘하게 영국제 모니터들하고 특히 BBC 모니터 계열들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됐었어요. 근데 모니터 오디오가 지금하고 이미지가 좀 달랐던 거는, 그때 모니터 오디오는 이미징이 아주 또렷한 회사 타이틀처럼 모니터 오디오, 이미징 같은 걸 모니터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스타일로 유명했었죠. 그래서 종종 하베스 같은 스피커하고도 많이 비교가 됐던 약간 선명하고 쨍한 소리를 양분하는 그런 투탑 중에 하나였던 스피커가 모니터 오디오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국의 오디오 브랜드들이 쭉 이렇게 한꺼번에 중국 자본으로 흘러가던 시절이 있었죠. 중국의 새로운 회사를 차린 듯한 그런 분위기로 그대로 다 재편이 됐죠. 그러면서 모니터 오디오는 새로운 스타일로 휩쓸려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중국 회사가 됐구나 이런 편견을 가졌던 시절이 약 한 10년 오디오 파일들한테 가려졌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모니터 오디오는 그 사이에도 새로운 스타일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골드, 실버, 브론즈, 그 다음에 이제 플래티넘 같은 시리즈들이 나타나면서 미국 오디오 시장을 강타하면서 소위 스테레오 파일의 A클래스부터 전 부문을 각 등급별로 제품이 랭크되는 그런 아주 위협을 달성하면서 모니터 오디오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까지, 그리고 본고장 영국까지 새로운 모니터 오디오 스타일로 오디오 파일들의 시청실에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모니터 오디오의 존재감은 굉장히 뚜렷해졌습니다. 그쪽은 마케팅이고 이 보급되어 가는 과정도 영업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중요한 거는 실제는 소리가 어떻게 바뀌어 가느냐였던 건데, 그게 놀랍죠. 어느 시점부터 제가 보기 시작한 거는 약 10년 전쯤, 그때 우연히 모니터 오디오가 아직도 나오네 하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이렇게 우연히 들어본 모니터 오디오 소리가, 이 소리를 여태까지 왜 못 듣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기 시작한 게, 그게 브론즈, 골드, 실버 시리즈, 그리고서 이제 플래티넘까지 넘어가는 딱 그 단계였던 것 같아요. 이전에 모니터 오디오 소리를 핵심에 둔 채로 한 두 등급 이상은? 한 계단도 아니요, 두 계단 이상 뛰어오른 그런 새로운 모니터 오디오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1세대, 2세대를 흘러와서 골드 시리즈는 6세대까지, 실버 시리즈는 7세대까지가 있습니다. 실버, 골드, 브론즈 이렇게 그거를 나눠놓는 것도 좀 신기하고, 그 각각이 가격 등급뿐만 아니라 사용자 그룹이 묘하게 다릅니다. 나중에 얘기해드리겠지만 그런 걸 구분한 것도 모니터 오디오의 어떤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세대 2채널 모델 4개를 2회에 걸쳐서, 4개를 한꺼번에 다 얘기하기엔 시간이 너무 기니까 두 편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스탠드 거치형을 1번, 그 다음에 톨보이를 다음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드 시리즈 6세대 버전, 골드 6G 시리즈 중에서 50과 100, 이 두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0과 100은 각각 2웨이, 3웨이예요. 100이 스탠드 거치형에서 3웨이라는 사실이 의외로 의식되지 않는데, 톨보이 시리즈하고 똑같이 3웨이 구성인 스탠드 거치형입니다. 무엇보다 이 6세대가 되면서 그럼 뭐가 바뀌었냐, 이거를 바꾸게 된 계기는 그 사이에, 5세대와 6세대 사이에 그 하이픈이라는 플래그십을 만들면서, 그리고 그 이전에 그 플래티넘 시리즈를 만들면서 거기서 생겨난 기술들이 대거 트리클 다운이 됐습니다. 모든 회사들의 공통점이긴 하지만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면서, 혹은 이전에 만든 어떤 플래그십의 기술들이 새로운 시리즈를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드 시리즈 6세대 버전에는 하이픈을 만들면 생겨난, 거기 엄청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죠. 대표적으로 MPD 같은, 무엇보다 이 정사각형 AMT 있잖아요. 3세대 버전까지 와 있는 MPD, 아주 마이크로, 이게 아주 좀더 촘촘한 구간,
좀 더 마이크로한 입자로 그렇게 주름지게 한 그런 새로운 AMT고요. 그 다음에 이 중저역 유닛의 진동판 재질들. 뭐 아시겠지만 모니터 오디오는 고전적으로 C캠이라는 재질을 쓰잖아요. 세라믹 코팅한 알루미늄 마그네슘. 그래서 C캠이라고 부르는데 이 C캠 진동판 소재를 써서 거기서 이거를 샌드위치 구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진동판 표면에 패턴을 넣습니다. 여기에 HDT라는 육각형이죠. 헥사고날 다이아프램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전에는 딤플 구조라고 해서 원형으로 만들기도 하고 전체를 그냥 도매 표면을 그냥 뭐 패턴 주지 않고 평면으로 만들고 이랬던 구조를 6세대 버전이 되면서 육각형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주로 그 300Hz 그러니까 높은 중역대 약간 이 에너지가 피치가 올라가는 그런 대역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점에서 에너지가 쏠렸을 때 어떤 강하고 거친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한 그런 패턴 그런 새로운 디자인을 입힌 그런 샌드위치 구조로 만든 이거를 HDT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C캠 소재의 진동판을 HDT 방식으로 만든 그게 새로운 중저역에 쓰인 소재와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웨일 구조된 50에는 위쪽에 3세대 버전 MPD 아래쪽엔 6인치 구경에 HDT 기술로 만든 C캠 샌드위치 구조 진동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웨이인 100에는 상위 300과 500하고 똑같은 3인치 미드레인지 그리고 아래쪽에 8인치 대구경 우퍼가 있는 그런 3웨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6세대가 되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유닛 외에 캐비넷과 안쪽의 네트워크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니터 오디오의 캐비넷은 딱 각진 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는데 6세대가 되면서 캐비넷의 강성을 좀 더 높여서 앞쪽 프론트 패널에 알루미늄을 넣어서 강화시킨 좀 더 견고한 바디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 마감도 항상 마감이 또 새로운 마감들이 추가되는데 이 마카사 마감이라고 멋있는 목재 마감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그런 강성과 디자인이 업그레이드 된 그런 캐비넷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 안쪽의 네트워크도 커패시터들을 용량과 또 새 버전으로 다 교체를 해서 순도를 좀 높이고 지금 말한 유닛들의 품질이 그대로 발휘될 수 있게 유닛들의 성능이 원래 발휘되는 그 등급으로 네트워크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새 버전이 되면서 견고한 캐비넷과 유닛의 미세한 진동 시스템이 아래쪽에서 지지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상위 톨보이드를 가면 좀 더 그게 더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50과 100의 유니버설로 사용할 수 있는 아래쪽에 볼트 위치를 바꿔서 결착시킬 수 있는 그런 X자형의 견고한 스탠드가 딸려옵니다. 특히 다음 시간에 볼 톨보이드에서 이제 아래쪽이 좀 더 잘 보이는데 그 아래쪽에 그 플린스와 이 아웃트리거들이 전부 이 알루미늄 아노다이징으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판넬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프레임만 보이고 가운데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미래지향적인 뭐 하지만 디자인이 그렇다 뿐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음향적으로 훨씬 공진 제어에 유리한 그리고 위쪽에 뚜껑을 열고 이렇게 사용자가 높이를 훨씬 더 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새롭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골드 시리즈 6세대 버전의 스탠드 거치형인 50과 100의 소리를 듣고 제품을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네, 오늘 촬영은 이두 편을 또 톨보이하고 이 스탠드 거치형을 재밌게 하기 위한 이유도 있고 해서 앰프를 서로 다른 조합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록산의 아테사 시리즈. 저희 몇번 다뤘었죠? 록센 아테사 인티와 CD 트랜스포트.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톨보이일 때는 뒤에 있는 이 SPL 앰프들이 프리 파워 모노블록 조합으로 그렇게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세대 버전 골드 시리즈를 이렇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톨보이와 스탠드 거치형으로 나눠지는 것도 있지만 각각 톨보이와 스탠드 거치형이 형하고 아우가 있어요. 50은 300의 윗부분을 이렇게 잘라낸 그런 스탠드 거치형이라고 할수 있고 100은 500의 윗부분을 잘라낸 그런 스탠드 거치형, 그런 3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골드 시리즈 전체 시리즈의 윗대역이 60kHz까지 재생을 하죠. 이 MPD, 3세대 버전 MPD로. 그리고 50은 아래쪽 대역이 44Hz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은 32Hz부터. 위로 가면 이제 20Hz대부터 시작하는 그 300과 500을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 2웨이인 50과 이 3웨이인 100도 대역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특히 윗대역이 굉장히 넓죠. 보통 AMT가 많이 올라가면 40kHz 정도인데, 60kHz까지 재생을 하는, 그렇게 좀더 촘촘하게 높은 대역까지 재생할 수 있게 설계된 그런 정사각형의 AM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록산 아테사 인티는 8옴 기준에 80W 출력을 내죠. 그리고 이 버브라운째 DAC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부드럽고 매끄러운 소리를 내는 그런 인티 앰프. 하지만 드라이브가 대단히 뛰어난 예전에 카스피안의 그 전통과 드라이브를 그대로 물려받은 그런 신세대 앰프라고 그렇게 알려드렸죠. 전용 CD 트랜스포트와 한 조로 오늘은 CD로 시청을 해봤습니다. 두 막내 모델로 먼저 들어본 이 골드 시리즈 6세대 버전의 특징은 각 대역의 연결 품질이 일단 먼저 귀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높은 대역의 그 열린 느낌과 베이스의 해상도, 모니터 오디오를 상징하는 이런 사운드가 지금 6세대가 되면서 미드레인지에서 거의 같은 높이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리가 일체감 있게 들리는 게 가장 큰데, 모니터 오디오 골드 시리즈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사운드는 아주 촘촘한 입자감과 함께 굉장히 깔끔한 타격을 준다는 거. 중저역의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깔끔하다는 데 있죠. 그래서 중저역 다이나믹스에 큰 에너지가 몰려도 굉장히 밀도감 있고 파워풀한데, 그게 큰 힘으로 쇄도하는 동안 그게 대충 뭉쳐와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구분이 돼서 낱낱이 보여진다는데 또 모니터 오디오의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리콘을 코팅한 알루미늄 마그네슘이라는 아주 고강도 경량 금속에다가 실리콘을 코팅해 생기는 그 아주 독특한 물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번 6세대에는 말씀드린 대로 HDT라고 해서 육각형 패턴을 넣어서 생기는 큰 에너지가 와도 혼에서 서로 일반적인 소리가 날 때는 없다가 강한 에너지가 나올 때 순간 이렇게 맞붙여서 생기는 음질적인 위화감이나 왜곡 같은 듣기 싫은 소리. 그 음악에서 이렇게 뜨뜻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에너지가 크게 몰리는 어떤 트랜지언트 부분에서 살짝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거의 없앤 느낌이 난다는 데서 이 스탠드 거치형의 컴팩트한 사이즈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확한 이미징,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청량하고 맑은 이 소리를 록산 아테사 같은 아주 굉장히 그루브하고 매끄러운 소리를 잘 내는 이런 앰프랑 매칭하는 건 아주 상당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이 모니터 오디오의 청량한 소리가 강한 에너지가 몰려와도 어차피 거칠어지지 않는 이 소리가 상당히 매끄럽고 어떤 질감 같은 게 실려서 들리니까 그게 현 소리든 사람 보컬이든 아주 고급스럽게 들리는, 그게 사실은 각 대역의 밸런스를 맞춘 채로 6세대 버전의 소재와 기술이 그대로 원래 듣던 음악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감성적으로 들린다는, 성능적으로는 하이엔드적으로 또렷한 이미지하고 음상이 정확하게 매치고 입체적인 스테이징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에 입혀서 포근하고 매끄러운 느낌을 준다는 또 이런 장점이 살아납니다. 50을 들을 때도 그게 부족하지 않았는데 여러 곡을 듣는 동안 확실히 50의 콤팩트함, 아주 샤프한 이미징과 모서리를 살짝 연마시킨 이 소리가 듣기 좋았는데, 확실히 100이 되니까 거기에 좀더 스케일과 다이나믹이 좀더 실리기 시작합니다. 6인치와 8인치의 차이도 있지만 가운데 3인치 미드레인지가 추가되니까 좀더 전대역 간의 연결이 굉장히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더 좋았습니다. 일단 이 시스템은 6세대 버전이 돼서 좀더 완성도가 높아진 부분은 음악을 듣는 동안 6세대 버전의 이 골드 시리즈가 좀더 완성도가 높아진 부분이 발견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대역 간의 연결이 거의 같은 똑같은 품질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그 소재와 기술이 똑같은 등급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닛과 네트워크와 캐비넷, 그리고 이 아래쪽에 플린스 아웃트리거가 이렇게 결착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들이 거의 같은 등급으로 맞춰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게 어느 하나의 부가적인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같은 등급으로 그렇게 완성이 돼서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모니터 오디오를 이쯤에서, 그리고 이 바깥쪽의 만듦새도 대단히 정밀하게 돼 있어요. 유닛 주변에 이 트림이라고 하죠. 바깥쪽을 이렇게 머시닝을 해서 아주 말끔하게 깨끗하게 깎아낸 이런 구조도 이 보는 재미하고 이 어떤 감촉의 재미가 동시에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모니터 오디오가 이 6세대, 이렇게 6세대까지 진화를 시키는 거는 그 새 모델을 만들지 않고 원래 플랫폼을 가지고 그 골드, 실버, 브론즈 세 개 라인에 걸쳐서 그렇게 여러 세대를 진화시켜 오는 거는 모니터 오디오만의 고유한 기술인 것 같아요. 서로 영역이 다른 세 개 부문을 이렇게 한 3세대쯤 지나서 아 우리 합쳐버리자, 둘을 합치고 난 따로 갈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각자 다른 방향으로 6세대, 7세대까지 진화를 시켜왔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 결과는 현장에서 음악을 듣는 느낌, 그 다음에 음악적인 어떤 호쾌함과 오디오적으로 음악을 듣는 큰 재미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의 최신의 제품들을 오늘부터 듣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모니터 오디오 골드 시리즈 6세대 버전 네 모델 중에 오늘은 50과 100 스탠드 거치형을 들어봤고, 다음 시간엔 여기서 좀 더 폭을 넓히고 반경을 넓혀서 톨보이 두 모델 300과 500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